먼저 이 쿠션은 진짜 외관이 근래에 본 쿠션 중에 진짜 손에 꼽게 예뻐요. 바다의 윤슬이 생각나는 오묘한 빛이 나고 시머링한 조약돌 같기도 하달까? 이렇게 열어보면 시원하게 진짜 거의 수평으로 젖혀져가지고 피부 화장할 때도 얼굴 완전 가까이 들이대고 화장하기 너무 편했어요. 퍼프는 평범한 크기의 퍼프인데 기공감은 막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느낌의 아주 자잘한 기공감이 있는 매끈한 퍼프예요. 첫 사용으로는 좀 판판한 편이라가지고 한 네 번쯤 사용했을 때부터 좀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컬러를 보면은 손등에서는 묘하게 주황주황한 느낌이 느껴지는 21호 컬러이고 되게 맑고 얇고 세미글로우한 느낌이었어요. 세미 매트 절대 아님. 이게 묘하게 주황주황해가지고 걱정했는데 얼굴에 올리면 또 달라요, 여러분. 홍조 가득한 피부를 냅다 갈아 준비합니다. 발라보면은 아까 주황주황했던 그 컬러는 어디 가고 진짜 맑게 촉촉히 상아빛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진짜 세미글로우 그 자체예요. 완전 촉촉하지는 않아요, 절대. 먼저 1차로 이렇게 두들겨 놓으면 모공이 뽕뽕뽕 뚫렸잖아요. 2차로는 제형을 살짝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쓸어내려가면서 커버해줍니다. 모공 커버가 더 필요하다 하면은 한 번 더 묻혀서 또 쓸어내려요. 이게 뭐 무한대로 쓸어내릴 순 없는 게 쓸어내리는 것도 하다보면 화장이 뜨거나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주고 화장이 뜰 것 같다, 건조하게 모공을 채우겠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멈춰요. 제형이 쓸어내리기에는 완전 좋은 제형까지는 아닌데 뭔가 쓸어내려서 모공이 잘 채워지면 되게 매끈하게 원래 생얼 피부가 좋아 보이는 듯 연출돼요. 그리고 커버력이 되게 낮아요. 저 같은 홍조 피부는 이 쿠션 하나로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겠다 하기에는 이 붉은 피부가 되게 잘 비치더라고요. 대신 뭔가 파데프리한 것처럼 생얼이 원래 이런 것처럼 만들어주는 생얼 쿠션 같은 느낌이고 제형이 수분감이 있는 깔끔하고 가벼운 제형이라 그런지 사용감도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꼭 미스트 뿌려가면서 터치해주세요, 여러분. 완전 수분감이 있는 타입이 아니라 진짜 그냥 세미 수분감 뭐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퍼프에 미스트를 머금어요. 이렇게 쓸어내릴 때 좀 잘 채워져요. 그리고 퍼프는 첫 사용이 너무 판판해서 코나 팔자 부분에 터치하기 좀 불편하고 좀 찍힘이 있고 하긴 한데 한 4번 정도 써주면 은근히 말랑해지고 모공 커버도 첫 사용보단 잘 돼요. 그리고 역시나 코 모공은 볼 모공보다는 커버가 잘 되는 편이에요. 제형 자체가 깔끔한 세미 촉촉이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밝은 데서 보면 밝은 상아빛으로 표현된 게 보이시죠? 글린트라고 해가지고 하이라이터처럼 막 과한 글로우광이 날 줄 알았는데 예쁘고 깔끔한 스킨광이라서 진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지속력을 볼게요. 다크닝은 살짝 있는데 다크닝보다 제형이 그냥 다 녹아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프라이머 안한 쪽을 보시면 묘하게 모공 부각되고 그래서 뽕뽕뽕뽕뽕 이렇게 막 뚫려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모공 부각된 쪽이 좀 더 건조해지는데 유분감도 같이 많이 올라와서 녹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프라이머를 한 쪽인데 확실히 프라이머를 한 쪽이 화장의 유지력도 더 좋고 모공도 안한 쪽보다는 좀 더 깔끔히 메꿔지고 있죠. 그리고 수정화장은 얼마나 되는지 토너 패드로만 한번 닦아주고 발라볼게요. 다른 수분 앰플이나 크림 없이 올려도 예쁘게 잘 돼야 그게 진정한 현실적인 수정화장 루틴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깔끔하게 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막 더럽게 뭉치거나 들뜨거나 하는 느낌 없이 그냥 잘 밀착되는 느낌이 보여요. 이렇게 1차적으로 두드려서 홍조 커버를 좀 해놓고 쓸어내려볼게요. 아무래도 쓸어내리면서 조금 건조한 느낌이 들긴 해요. 수분감을 막 꽉 잘 채워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두드렸을 때 좀 묘하게 건조해지는 게 보이죠. 인중도 뭐 크게 들뜸 없이 밀착되는 편이고 코도 한번 발라보면 뭉치거나 더럽게 끼거나 하는 느낌 없이 좀 깔끔한 편으로 수정화장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크닝이 있긴 하지만 다크닝보다는 그냥 녹아서 없어지고 모공 부각이 생긴다 요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화장 면에서도 수분 앰플 크림 없이 패드만 써서 저 정도면은 전 진짜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코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잘 표현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쿠션을 추천하는 타입 총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제 캡처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